안녕하십니까? 6시내 고향입니다. 한동안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오늘 밤부터 한파 소식이 있습니다. 더욱이 눈비를 동반했다고 하니까 또 모처럼 만의 추위라 더 춥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이 추위가 주말에 잠깐 주춤하기는 하지만 다음 주 초부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네. 요즘 관리 좀 못하셨을 텐데 다시 추위에 몸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지만 어르신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대전에서 하은지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에 좋은 신비의 약초 와송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에 수확하는 와송이 한겨울인 지금도 있다는데요. 파릇파릇한 와송 만나러 출발합니다. 어머, 너 뭐니? 자나, 나잖아. 특별하잖아. 아니, 뭐가 특별해? 내가 보기엔 딱 다육이 같은데? 다육이랑 똑같은 다육이 아니잖아. 나 좀 키워주잖아. 나 먹으면 몸에 좋잖아. 아유, 편집하랴, 연기하랴 고생 많으시네요. 네.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나. 새콤새콤 맛도 좋지 않나. 이제는 한겨울에도 파릇파릇 잘 자라는 신비의 약초 와송을 만나봅니다. 모처럼 따뜻한 날씨에 기분 좋게 찾아온 대전의 새동마을. 이곳에 바로 와송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와송하고 사랑에 빠진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어서 오세요. 그분 맞으신가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 멀리서부터 표정이 환하신 게 어머니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 짝꿍? 아유,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표정이 어머님만큼 이게 밝지가 않은데요. 와송하고 사랑에 안 빠지셨나 봐요, 우리 아버님은.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직 조금 덜 빠졌어요. 덜 빠졌어요? 오, 이거 좀 작은 알로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육이 같기도 하고요. 네, 와송은요, 이 기와에서 자라는 소나무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이 와송은 일하다가 목마르면 그냥 생으로 따서 이렇게 먹어보면 돼요. 아니, 드셔봐요. 이거를 그냥 먹어요? 네. 아, 근데 맛이 궁금하시죠? 어, 맛있게 드시네? 이렇게 먹는 거 맞죠? 네. 네, 생각보다 정말 더 맛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정말 일하다가 목마를 때 먹으면 좋겠네요. 물 약간 수분감이 있어서 시원한 느낌도 있고 또 신기한 게 새콤새콤하면서 약간 앵두 같은 거 있죠? 오, 상큼한 맛이군요. 어머니, 이 와송이 보기에 좋은 것만 아니라 저 먹으니까 맛이 좋네요. 네, 상큼하고 맛있죠. 네, 이게 어디에 좋은 거예요? 네, 이거는 옛날부터 그 항암제로 많이 쓰이고 성인병 예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녹즙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드셔본 분들이 어떻게 효과를 좀 봤다고 하시나요? 예, 대놓고 드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애기 아빠 친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와중에도 드시고 계시네요. 이 신비의 약초 와송은요, 본초 강목에서도 항암 효과가 있는 약초로 해열, 지혈 등의 특효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 좀 생소하다고 느꼈는데 오래전부터 써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작물 중에서 와송과 사랑에 빠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게 그 와송이에요? 장금이에 나오던 바로 그 와송인가요? 장금이요? 네, 옛날에 대장금 할 때. 네. 장금이가 제주도로 쫓겨났거든요. 그랬죠. 네, 거기서 그 위암 걸린 환자한테 주겠다고 장금이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장금이한테 지붕에 가서 와송 좀 따와라 그랬는데, 그때 제가 우리 동네 다 시골이고 다 기와집이거든요. 저는 와송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와송이란 거 뭔가 궁금했었는데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죠? 네, 정말 농작물도 재배하는 사람하고 뭔가 맞아야 된다는데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귀농한 지 3년 차.